밥 문화가 돌아야 원래 돈이 도는 거 아닌가? 그쵸?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. 그렇지. 건설 경기 좋고 밥 문화가 좋아야 돈이 도는데 지금은 두 개 다 막혀 있으니까. 건설이 돼야 돼. 응, 건설이 돼야 돼, 일단은. 돈이 많이. 그렇죠, 많고, 그렇죠. 이 사람들이 또 그거를 쓰고. 그렇지. 그게 또 오고. 응. 그게 돌고 돌고. 코로나 문제도 있는데, 그 정도 이렇게 뭐, 그쪽 술집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, 그 불만들이 코로나가 숨어 있다가 밤 10시 넘으면 다 뛰쳐나오냐고. 코로나가 밤 10시 왜 걸리냐. 이해를 못 한다 이거예요. 왜 10시로 정하는. 그렇고 아예 한 일주일 동안 유령도시 만들어서 밖에만 나와도 벌금되는 걸로 해서 아예 배달 음식만 시켜먹고 그런 밥은 먹어야 되니까 차라리 아니, 미리 사적인 놈이 되잖아요. 그렇지. 아니면은 나라에서 그 돈을 주지 말고 뭐 그 바꿀 수 있는 제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.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밖에도 못 나오게 다 감금시켜버린 다음에 회사도 안 나가고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그냥 끝내는 거예요. 아무도 그냥 뭐 경제활동 못하게. 그거 다시 재개하던가. 맨날 뭐 3단계 갔다 2단계 갔다 4단계 갔다 계속. 그게 또 죽어나는 거지. 그러니까 강남 쪽은 지금 다 작살났어요. 그렇죠. 이제 술집만 작살나는 게 아니라 술집이 작살나니까 이제 택시도 안. 그렇지. 나머지가 네. 다 부수적인. 다 나가고. 그렇지. 부수적인 게 다 따라가니까 얼마나 힘들어. 그러니까 밥 문화가 살아야 경제가 도는데 그것도 한참 걸리지 뭐. 내년까지는. 하반기 올해 제가 봤을 때 올해 운도 우리나라가 별로 안 좋거든요. 시끄럽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 아니더라도 시끄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요. 하반기에는. 하반기 또 시끄러운 일이 생길 네네. 아, 지금.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시끄러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. 그러니까 뭐. 그렇죠. 여기가 영천이잖아요. 네. 이쪽은 LH 없나요? 아파트? 있어요. 있어요? 여기도 좀 나이들이 많겠네요.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야. 있어도 뭐. 서울이나 수도권보다는 좀 덜하나? 그렇죠. 확실히 덜하지. 문제가 많죠, 근데 진짜로. 이거 다 알면서 이렇게 눈감아준 거 아니에요, 솔직히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미 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에서 결과가 나왔잖아요. 그렇죠. 어. 나 화나더라, 진짜. 그거는 얘기 들어도 화나더라, 정말 화나더라. 짝짝 인남들이 뭐 성희롱 성추행을 해서 이렇게 한 거긴 한데 그래서 그 같은 당을 또 뽑진 않겠지만 LH 안 터졌으면 내가 봤을 때는 박영선 후보가 됐을 것 같은데. 됐죠. 맞죠? 어. 근데 LH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그렇지. 적재적소에 잘 터졌는데. 적재적소에 터졌다고요? 그렇지. 왜냐 안 그랬으면 모르고 또 찍었을 거 아니야. 그런 게 사건이 있는지도 모르고 덮어졌으면 그게 그건 터져줘야 되는 거 맞지. 어 너무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것 때문에. 선생님 집값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? 응? 어떻게 해야 되실 것 같아요? 집값? 집값? 서울 집값? 예, 서울 뭐 수도권. 수도권이 제일 문제지 뭐 지방이야 그 정도로 그렇진 않거든요. 제일 문제가 서울이지. 우리나라 돈의 50%가 서울에 있는데. 저희 직원은 아파트 값이 일산 쪽인데 더블 됐어요. 더블이면 약하다. 더 막 더 몇 배 뭐 되는 사람들 많더구만. 응? 한 3억 이상 올랐다는데. 그러니까. 3억 정도 주고 샀는데. 그 지방에 있으면 그건 있을 수 없거든. 그런 아, 일이 안 그런 생기지. 지방 잘 없죠. 뭐 부산 이런 일 있을 수 있어. 부산 대구는 그렇지. 그럼 광역시잖아. 일반 광역시. 일반 도시에서는 그렇게 3억씩 막 뻥튀기로 막 뛰고 이런 일은 아 절대 그런 일 생길 수 없다. 근데 걔도 경기도권이라서 그런 거지. 그렇죠. 서울 쪽은 서울 쪽은 뭐 아파트 기본 그럼요. 10억에서 20억 20억 강남 쪽은 당연히 20억 그렇죠. 못 사요. 연봉은 1억을 벌어도 하나도 안 쓰고 20년을 모여내는 거 그러니까.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너무 귀찮아. 젊은 애들이 막. 어?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 만 받으면 도답이에요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자기 인생 다 포기하고 자식들을 위해 가지고 아니 야, 뭐라도 하나 바꿔주면 어, 해줘야면 그렇잖아. 아 우울하다. 근데 그런 얘기하면 우울해. 그래서 어때요? 나 그래서 뉴스를 보기 싫다니까. 다 우울한 얘기만 나와. 계속 올라와요? 올라가죠. 좀 잡히려면 시간이 걸리지. 어.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님 힘들지. 설거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. 그러네. 남이 쌍으로 또 나는 먹어보지도 거야. 못하고 어. 남이 실컷 먹다 남긴 거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되고 막 버리러 갔다 와야 되고 설거지 하려면 힘들잖아. 힘든 건 힘든 거잖아.
그러네. 응, 힘들죠. 그러니까 그분도 서울시장에 대해서 운이 좋다기보다 나는 오히려 안 됐더라. 힘들 때 이렇게. 내가 그분을 좋아하고 안 좋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설거지하는 입장이거든. 해결해야 될게 너무 많을 때 있잖아. 예. 응,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.